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4회차 정함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지만 풍요 속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쉬우나 맑은 가난은 마음의 평안과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리라. 오늘은 45페이지 마음속에 좋고 나쁨이 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와 같이 생활의 변화가 빠른 가운데 살아가노라면 자신을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잡다한 일에 얽매여 정신없이 지낸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조차 방향 감각을 잃는 일도 적지는 않으리라. 현대 사회에서는 빈곤, 실업, 전쟁, 명예나 학벌을 위한 투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이기적인 충족의 재물이 되는 비인간화의 증가가 아닌가 한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승려가 승려답지 못하고 불자가 불자답지 못할 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나 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바른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바른 마음으로 개과천선한 사람에게 과거의 직업을 들먹이며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회 역시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이라 하여 백겁 동안 지은 죄라도 한마음 바르게 지내면 그 죄는 모두 소멸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각자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았으며 반대로 어느 누가 좋은 일,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좋고 선한 생각과 행동이 보여졌을 때 그를 일러 좋은 사람이라 하고 나쁜 행위 비추어졌을 때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심지어 남의 이야기만 듣고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역시 겉으로 드러난 한순간의 부분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판단의 기준 역시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어느 선사는 부처의 눈에는 자그마한 돌조각 하나라도 부처로 보이지만 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성스러운 불상도 신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일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에게 불리함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비추어졌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허물을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함을 만들어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는 그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내 자신을 올리고자 하여 상대를 떨어뜨리면 나는 내려가고, 나를 떨어뜨리고 상대를 올리고자 하면 나는 올라간다. 우리는 모두 동태제비의 자리이타의 행을 배우고 닦는 도반이요 동일 생명이다. 과연 오른손과 왼손이 시비 투쟁하여 다치기라도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아픔이 돌아오겠는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제삼 감탄을 한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빈생이지만 때로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화풀이로 채일 수 있는 찌그러진 깡통 혹은 오락실의 샌드백이 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동안 나 자신이나 사부대 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 모든 죄업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그릇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스님의 글 마음속에 좋고 나쁨이 있다 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끼고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지만 쉽게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행복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부처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행복과 불행이 늘 함께 하지만 무엇을 꺼낼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늘 행복이라는 씨앗을 꺼내고 꺼내어 행복함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바른 불법, 바른 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온 법계에 행복을 퍼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14회차 정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